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친분이 있긴 하지만 막 되게 존경하는 분이셔서 이렇게 네. 아 이분들이 불순하네. 아, 왜 이렇게 친한 사이를 가르려고 하죠? 그런데 사실 우리가 SPF 지수가 좀 높은 선크림이나 뭐 메이크업을 했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폼클렌징만으로는 그 화장품 잔여물이 다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세안제를 선택할 때 그냥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적절한 제형의 세안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잔여 노폐물 없이 꼼꼼하게 세안하는 게 중요하고, 문제는 저는 이중 세안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안하는 시간, 세안하는 방법,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.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좀 짧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. 보통 뭐 1분, 3분, 뭐 길면 3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 안에 가급적이면 끝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몇 분 하세요? 네. 클렌징. 클렌징 저는 아침, 저녁으로 최대한 짧게 1분 이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도 정말 짧습니다. 전 들어가면 나옵니다. 네. 보통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화장품 발랐을 때 처음에는 너무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이제 느끼는 경우를 이제 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본인 피부도 뭐 노화 과정이라든지 뭐 환경, 계절 이런 거에 변함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, 뭐 처음에는 막 피부가 굉장히 건조했다든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화장품을 발라서 그게 많이 개선이 됐으면 뭐 나중에는 그런 처음과 같은 드라마틱한 효과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특히 이제 각질 제거제 쓸 때 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. 처음에 쓸 때는요, 되게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고요, 되게 수분도 더 좋아 보이는 현상이 생기다가 반복하면서 그 증상이 탁 사라지는데, 그게 이제 보통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쓰고 내일부터 쭉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쓰다 보면 그 화장품과 내 피부가 그 환경에 일치해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. 그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 피부와 이제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지고, 정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가 이렇게 꼬매면 가만히 있잖아요. 실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생성되는 거와 탈락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,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도 우리가 그 화장품과 적응을 하고 나면 아마 그런 느낌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 효능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느낄 뿐인 거지 내성이 생겨서 효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.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 장벽도 너무 약해져 있고, 사실 그 민감 피부 관리 원칙이 이제 제품 가짓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최소로 그냥 뭐 보습이랑 세안도 자극 없게 하고 그냥 자외선 차단제 정도까지만 이렇게 할 것을 권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뭐 기능성 제품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주름 개선 제품 뭐 레티놀이나 뭐 약간 산도가 낮은 비타민C 이런 거 바르면 오히려 초기에 피부 장벽을 좀 자극해서 그런 민감 피부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, 네, 저는 기능성 제품은 일단은 안 바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민감성 피부는 기능성 제품 자체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질문에는 X라고 네. 답을 한 거고, 기능성 제품들 중에서 자극이 있는 제품들이 많긴 합니다. 뭐 비타민C도 그렇죠, 리티놀도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민감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많긴 하지만, 또 일부는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, 그리고 사용해도 좋은 원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. 나이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미백이나 항산화,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있잖아요. 근데 종류에 따라서 되게 민감해질 수도 있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건 확실하고, 민감성 피부라고 해서 기능성 원료가 무조건 다 자극되는 건 아니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원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딱 개선되고자 하는 부위에 먼저 소량부터 발라보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유즈 테스트 같은 거를 먼저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민감성 피부는 뭐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 이야기할 게 너무 네. 많죠. 그러니까 범위가 정말 사소한 것부터 그렇죠. 너무 네. 심한 것까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
사실 이 질문에 민감 피부에 대한 질문이 잘못됐다. 그 수치자들이 잘못 질문을 한 거다. 제가 얘기를 하고요. 아, 이분들이 불순하네. 구도가 왜 이렇게 진한 사이를 가르려고 하세요? 어? 인공 방부제나 뭐 인공 향료, 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화장품을 말하는데, 그리고 뭐 천연이라고 100% 안전한 거 아니고 굉장히 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많이 유발하고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천연이다 합성이다 이런 것보다는 알레르기나 뭐 피부염을 유발하는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내 피부에 맞는 그런 제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천연 유기농 클린 비건 이런 표현이요. 되게 우리한테 건강하게 느껴져요. 사실은 건강하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킨 느낌이 저는 강합니다. 나는 이왕이면 천연 성분들을 좀 주로 하는 화장품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 그 회사의 컨셉일 수도 있고요. 근데 그 중에 유기농 제품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요. 동물성 원료가 싫어? 비건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, 무조건 좋다 이런 거보다 나의 그런 가치관과 맞다면 쓰는 거죠. 나는 지구가 너무 중요해. 클린뷰티 쓰는 거죠. 그 다음에 나는 이왕 음식도 좀 줄이고 있고 음식도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동물을 되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화장품도 그런 걸 쓰고 싶어? 비건 화장품을 쓰는 거죠.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정제되지 않은 성분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거든요. 이게 무조건 괜찮고 안전하다는 아닌 것 같고요. 피부 타입에 따라, 피부 상태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더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파라벤 하면은 굉장히 막 독성 물질, 안 좋은 물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 파라벤 자체는 우리 뭐 화장품이나 이런 여러 제품들의 뭐 보존제나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연고에 거의 대부분 파라벤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화장품은 아 위험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싹 다 빼면서요. 여러분 처방을 받는 연고라든지 이런 모든 의약품에는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.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시판되는 그런 화장품에 들어있는 함량이라든지 그 파라벤도 종류가 많은데 그 종류도 비교적 독성이 적고 우리 인체에 발랐을 때 뭐 축적이 된다든지 유해한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, 통상적인 그 파라벤은 그렇게 피부에 막 유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파라벤이 없어서 막 화장품이 변성되고 뭐 유통기한이 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파라벤만큼 연구를 많이 한 보존제는 없다. 자, 그 말의 의미는 실제로 파라벤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한테는 안 좋게 각인이 되어버렸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로 그만큼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문제는 그게 위험하니까 다른 우리가 보존제, 뭐 페녹시에탄올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방부제, 보존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보존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되게 극히 적다는 게 오히려 맹점입니다. 그런 안 좋은 게 안 나타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.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게 나 아니야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 거고요. 그걸 무조건적으로 배타하거나 그냥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좋지 않다. 그리고 쓰는 데는 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사실은 오일은 밀폐제잖아요. 그냥 우리 각질층을 코팅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히알루론산이라든지 그런 치핀제가 있으면서 그 위에 이제 오일 같은 밀폐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건조 피부에 더 좋겠고 우리 피부 유형 뭐 민감한지 뭐에 따라서 그리고 뭐 노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뭐 계절 뭐에 따라서 이런 그다음에 우리 몸 부위에 따라서 이런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수균제랑 같이 함께 사용하면 좋은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보습이라고 하는 거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.
수분을 잡아주는 능력과 잡은 수분을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능력. 이 두 가지가 항상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어떤 사람들은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요. 어떤 사람들이 잡혀져 있는 수분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증발되게끔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죠. 그러면 이런 경우에 따라서 오일을 쓰는 게 좋은 분들도 있고 오일을 써도 건조한 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되게 피부가 건조해 그러면 세럼 형태들은 수분을 잡아주는 성분이잖아요. 그걸 썼는데 너무 피부가 건조한 게 사라졌어. 그럼 이 사람은 오일을 쓰는 것보다 그런 제품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. 근데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해져. 그러면 이제 오일을 썼을 때 그 피부 상태를 또 체크를 해서 오일을 썼더니 좋아져. 그럼 이 사람은 건조했지만 수분을 오래 잡아주고 증발하지 못하게 해주는 능력이 약해져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약간의 이제 건조한 원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제가 정말 이제 맨날 강의 때만 뵙고 막 되게 존경하는 분이셔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부담이 돼서 저도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저도 생각도 정리도 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부에 대한 궁금한 것들, 뭐 시술에 대한 것들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그런 걸로 하나 컨텐츠 만들어도 네. 괜찮을까요? 네, 네 좋습니다. 네. 네,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